에어백을 이제 뺄 건데, 요거를 빼려면은 핸들 아래 보면 이제 구멍이 하나 있어요. 잘 안 보일 텐데 이쪽으로 이제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걸 집어넣을 거예요. 반대쪽도 뭐 카메라에서 안 보이겠지만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. 이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단자를 빼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. 에어백이라서. 여기 보실래요? 한번 여기 보여주시면은 에어백 커넥터가 이쪽에 있잖아요. 이걸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구멍으로 집어넣고 보시면 여기서 올라왔잖아요. 움직이는 거 여기 이걸로 이렇게 밀어갖고 열어주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열리죠. 여기가 반대쪽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방식입니다.